오드벅스. 일단 오늘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승 소감을 네, 좀 말씀해주세요. 우승 소감 굉장히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사실 지금 첫 우승 했을 때보다 더 좋고 그냥 우승하고 생각한 게 가족들도 같이 왔었으면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진짜 뭐라고 말로 설명 못하겠어요. 오늘 그 연장전 들어가기 전에 뒤돌아서서 가다가 그 다시 돌아왔잖아요.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거의 저 캐디도 그 캐디 옷을 벗고 이제 가자고 잘했다고 이제 하는데 이제 인경이가 원래 퍼터를 되게 잘하는 선수인데 당연히 뭐 미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다시 보니까 그 퍼트를 미스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생각한 게 오늘 아마 운이 나한테 따라주려나 라고 생각했는데 우승해갖고 너무 좋아요. 우승하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누구예요? 그냥 가족들 같이 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원래 같이 다녔었어요? 저희 엄마가 같이 한 2, 3년 해주시다가 언제부터 혼자 다니시는데요? 제가 한 2008년도 2008년부터 네. 뭐 이렇게 보통 보면은 이렇게 그런 감격적인 순간에 자기가 옛날에 뭐 고생했다거나 뭐 그런 좀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엄마 얼굴, 가족들 얼굴 외에도 옛날에 보통 갑자기 떠오르는 그때 그런 거 없어요? 힘들었던 순간이나 뭐 사실 뭐 그런 건 없었고요. 첫 우승 때도 그러고 저희 부모님이 같이 안 계셨어요. 그래갖고 같이 사진도 찍고 저 물에 같이 빠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. 미국 진출 이후에 오늘이 정말 최고의 하이라이트 순간인 것 같은데 네. 사실 고생도 많이 했었잖아요. 뭐 여기까지 오기까지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? 그냥 작년 같은 경우도 꾸준히 성적은 났는데 우승이 없어가지고 좀 약간 위축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 전지훈련하면서 동계훈련하면서 이제 스윙보다는 이제 리듬 같은 걸 많이 신경 쓰면서 이제 자신감 다시 몇 주 전부터 찾고 해가지고 괜찮아요. 지난주에 보니까 특히 좋은데 네. 그 아까 퍼트 얘기 말고 다른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? 퍼터만 갖고 이렇게 갑자기 계속 선두권에서 노는데 네. 그렇게 하기는 좀 너무 설명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마음이 편했다든가 뭐 그런 게 뭐 다른 것도 있을까요? 뭐 퍼터를 바꾼 그것도 이유도 있고요. 제가 좀 코스에서도 스윙을 좀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그거를 많이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리듬만 생각하면서 이제 침착하게 하자고 생각을 해서 지난주도 그러고 이번 주도 그러고 상점이 바꾼 것 같아요. 계속 집에서 먹고 자고 있는데 호텔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편해요? 혹시 나 그것도? 네? 이건 그냥 뭐 방송용이 아니라 왜요? 집에서 있잖아요. 호텔은 아니고 여기도 집 빌렸다며요. 혹시 나 그게? 아무래도 덜 답답한 것 네. 같아요. 공간이 있으니까. 저기 지난주 2위 하시고 기다렸는데 또 오늘도 기다리셨어요. 그래서 네. 혹시 2위 할 뻔했는데 그 생각 어떤 생각? 네,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. 좀 아쉽다. 지난주도 2위하고 이번주도 2위했는데 그래도 2위도 굉장히 사실 좋은 성적이잖아요. 그래서 그래 뭐 내가 뭐 만약 우승을 하게 되면 되는 거고 그거는 제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없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나름 조금 만족하고 있었어요. 아쉽지만 이번 주만큼은 다 내야 되겠네. 1년 반반씩 안 내고 우승했으니까. 그래 근데 이미 돈을 좀 받아가지고 어떻게 다시 드려야 되나? 너무 춥다 지금. 네. 너무 춥다. 미스코 챔피언십이 당연히 첫 번째 출전은 아니고 그동안에 뭐 어떤 이 대회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 대회가 뭐 가장 우승하고 싶은 대회였다거나 뭐 뭔가 사연이 이 대회에 뭐 사연이 있나 혹시서? 저 물에 진짜 한번 빠져보고 싶었어요. 혹시 네. 그전 들어갔던 거 없어? 들어간 적 있어요? 들어간 적 없죠. 밤에 몰려와서? 그냥 캐디가 장난으로 저기 그 다리에 이름 이렇게 박잖아요. 이번엔 너 이름 저기다가 하자고 그랬고 그래 그냥 그렇게 농담만 진담만을 했는데 굉장히 좋고 이게 진짜 평생에 한 번 있어도 되게 감격스러운 일인데 오늘 해가지고 너무 좋아요. 김기영 그런데 한마디 그런가?
이 대회, 이 대회가, 이 대회 우승이 이선 선수 커리어에 어떤 큰 변화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. 네, 뭐 메이저를 우승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뭐 물론 모든 시합에서 좋은 성적이 나면은 그게 되게 자신감을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생각보다 훨씬 좋은 성적 나서 너무 좋고 이제 앞으로가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시즌 초반이니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시즌 몇 프로 마지막으로? 최다승. 아까 얘기했는데 왜냐면 이거 인터뷰이기 때문에 따로 썼어야지. 2승이 올해 목표였는데 1승 했으니까 뭐 2승 이상이 되면 더 좋고 일단은 2승으로 목표를 하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